왜 이러지, 엄마. 하시는 일 있어요, 지금? 뭐, 그냥, 가끔가다 배달 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몸은 괜찮아요? 안 좋은 데가 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아... 안 그래도 그래서 어지럽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살아있노? 아, 어떻게 살아있는지 모르겠다. 어지럽고 막 놀리고 살아있기가 지금 어려운 건데 시내 사주에다가 지금 산바람이 다 일어나가지고 산바람이 산소 이장. 네. 산소 이장이 지금 있었어요. 산소 이장도 있고 물론 뭐 그 옛날 뭐 산바람 없다 하는 집 없지만은 지금요 지금 이시가장으로 지금 산바람도 있었지만은 합장묘가 있었거든요. 합장. 그래서 합장묘도 지금 있었고 잃어버린 묘소도 있었다 이 말이라. 그렇게 지금 일을 하면서 지금 본인 지금 몸수에서 지금 이게 지금 살아있기 어려운 지금 그거에서 지금 이름 있는 병도 지금 있어야 되거든요. 이름 있는 병. 네. 예, 이름 있는 병 병세가 지금 아 좀 와 공 많이 들어야 되는데 이뭘 봐줘야 돼요. 네? 뭘 봐줘야 되겠노. 머리 깎고 절로 가야 돼요. 예전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게 일반 사주는 아니라고 뭐 예를 들어 뭐 종교인 사주 비슷하다라는 말씀은 있으셔서 아, 이거는 지금 살아있는 사주도 어렵지만 아마 그 옛날 산바람부터 지금 시작해가지고 이 어디서부터 이 답을 풀어줘야 되겠노. 뭘 해도 지금 어렵고 힘들잖아요. 안 됩니다. 뭘 해도 지금 좀 되는가 싶으면 또 자빠라지고 좀 네. 되는가 싶으면 자빠라지고 그 제 딴에는 제가 좀 기복이 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요 근데 이거 본인 의지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서 본인이 노력을 안 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본인 딴에는 나름 한다고는 해볼 만큼은 다 해봤어요 본인도. 근데 이게 의지가 약하고 뭐가 뭐시기 좀 깨어난 사람 같으면 뭐 여기 오시지도 않았겠죠. 뭐 삶에 의욕이 없는 사람 같으면 여기 오시지도 않아요. 근데 본인은 나름은 내 노력에 어떤 의지로는 해볼 만큼은 다 해보신 분이에요. 본인 딴에는. 네. 살라는 어떤 의지라든지 이런 건 되게 강하신 분이거든요. 또 꼼꼼하시고 내 나름은 좀 여성스러운 면도 좀 있고 또 그 반면에 남자다운 어떤 이런 면도 있고 책임감이나 이런 건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본인이. 네. 살고자 한 의욕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은 사람인데 항상 이게 또 육신도 많이 막 처지고 아팠단 말이에요. 이게 어릴 때부터 아마 그래요. 아마 어린 시절부터 뭐 군대는 갔다 오셨는가 모르겠는데 네. 갔다 오셨어요. 네. 군대도 이제 갔다 오고 막 그 한 20대 아마 초반부터 아마 이 몸수가 그렇단 말이라요. 그래도 본인은 나름의 의지를 다 하신 분이라 노력도 다 하시고 해볼 만큼은 다 해보다가 뭘 해도 이 사람은 안 됐던 분이거든요. 네, 그죠?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의지로 이거 불가항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의 몸주다. 신이 몸주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어떤 이거 무속적인 어떤 이런 것도 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몸수리야 이게. 그렇다 보니까 뭐 진짜 머리 깎고 절칸에 들어가기도 좀 그렇고 아니면 땅 밟고 본인은 농사업을 좀 하든지 농업적으로 고향 산천 떠나지 말고 고향에 가서 그죠 부모의 업을 좀 받고 하시든지. 근데 부모님이 그 촌부는 아니실 거 아니야. 네. 그죠? 네. 근데 얘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갈 고향도 없다 이 말이라. 그 부모가 하던 업을 물려받고 고향 산천이 있는 것 같으면 그 고향에 머물면 되는데 그 부모가 하던 업도 없다 이 말이라. 그죠? 그러면 얘는 도시 분이라고 보셔야 돼. 네. 그렇다 보니까 얘는 돌아갈 고향도 없다 보니까 지금 계속 여기에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은 그나마 건강이 조금 괜찮으려고 하면 고향에 그 땅 좀 밟고 농업 쪽으로 그 좀 하시면서 건강을 조금 돌봐야 되는 어떤 일거대 말이 스님이 되락하는 그거지만 종교 쪽으로 이렇게 몸을 담고 하시기도 어렵다 이 말이야. 네. 이 본인은 그 왜 그러나 우때에 칠성공주로 인해서 이거 뭐 조항이라 할까 시주공주라 할까 많이 빌어왔던 줄은 맞다 이 말이라. 근데 이게 토속 신앙적으로 이게 왔는 것도 맞지만은 이게 산에 바람이 많이 불어 산신공덕을 많이 지냈던 어떤 할아버지 주랑이나 그 동네 당산 마을제 지내고 이래 왔던 분들은 있어요 여기에. 그러고 이제 할아버지 주랑에서 그 선대 우때에 뭐 집신 밟기를 했는지 그 홍수메카 해야 돼요.
그 산소 맥보고 막 이랬던 분들은 지금 있는 걸로는 보여요, 지금요, 우때에. 근데 이거 여자분이 하신 게 아니고 남자분이 하셨어. 어떤 남자분이 그 집 짓고 하면 뭐 지신밟게 하고 네. 했는 거죠. 뭐 이런 걸 하셨답니다, 우때에. 네. 그런 주랑은 있어요, 여기에서. 그래, 이제 할머니가 뭐 부뚜방에서 막 조항 모셔놓고 이렇게 막 빌고 뭐 그런 거는 있지만은 그런 줄 보다가는 그 동네 당산 성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동네 네. 마을 이장인을 모셨거나 그런 분들 있다고 이 집에. 네. 그 동네 그 당산 막 빌고 했는 거 있잖아요. 그 마을 일을 보셨던 분이 누가 있나 봐. 그 동네 일 봐주신 분 있잖아요. 네. 그거 저 산소 그 뭐고 뭐라 하나 뭐 동네 옛날에는 와 그 돌아가시면은 동네 사람들 쭉 그거 이장 매장 같은 거 일할 때 막 산소 그거 막 봐주고 하는 거 있잖아. 네. 왜 동네 옛날에 그런 게 좀 막 형성이 좀 잘 되게 됐잖아. 네. 그런 일을 보셨던 어른이 누가 있나 봐. 그건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지 뭐. 네. 지금 이시 뭐 집안 다 흩어졌는데 뭐. 네. 그런 걸 어떤 하던 어른이 계시다 보니까 그래 본인은 이제 그런 쪽에 조금 이게 좀 밝아 있는 건 있어요. 그래서 동네 어른 촌이나 이런 데 가면 본인이 좀 맥힌다 이 말이에요. 찾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동네 가도 왜 어느 시골이 있는 것 같으면 그자 부모가 터전 잡았던 데가 있으면은 본인이 그 막 분리댕기고 하는 업무가 좀 많아지고 동네 이장이라도 맡아봐가 한다는 이 말이라 본인이. 근데 지금 부모 고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 시골적이지는 않다고. 그래서 본인이 지금 도시에서 터잡아 가기는 좀 어려운 이런 사주라고 나온다니까. 그래가 있는데 지금은 지금 아직까지 젊은 나이라 이거죠. 젊은 나이인데 지금 몸수에는 이름 있는 병이 있어라. 그래 이거 지금 힘이 든 거는 우때불이 지금 다 잊어버렸던 거. 조선 묘소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아랫대 자손들 발길이 다 끊어졌고 문중선산으로 지금 둘러볼 때에는 지금 이제 이장에 뭐 동토가 다 일어났어요. 지금 산탈 묘탈이 다 났는 거야. 그 지게만 보지 마시고 집안에 선산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문중이. 네. 다 흩어졌고 아래대 발길이 다 끊어졌다. 그러면 이게 다 뭐 이장 합장에 가묘 뭐 분묘 원중이 놔두고 뭐 다 뭐 비석을 했거나 상석을 했거나 다 했겠지요. 그런 어떤 이장 바람이 한 불어온 지가 뭐 20년은 뭐 가까이 이차적으로 아마 오랜 세월이 되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최근자에 이제 지금 7, 8년 전부터도 또 다른 집안에서 이제 그런 막 분묘소 또 다 지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가묘바람에 산탈 묘탈로다가 그런 구절도 지금 좀 있고, 뭐 한 20년 이런 어떤 전자로 이래 볼 때는 개발분도 좀 불었다는 거, 보상금 문제도 있었다는 거죠. 그 집안이 뿔뿔이 다 흩어진 거지. 그 본인 집안에만 좀 빠졌거나, 본인들도 영 없는 자라가 나이다 이거지. 선대 조상님들 다 어디 갔노 이거지. 받은 사람 말이 없고 지금. 그 본인도 이제 조금 약간 부자병적인 것도 있어요. 그 부모대로 봤을 때는 후손들이 다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게 산 자락으로는 안 보인다 이 말이라. 부자병적인 것도 있다 이거죠. 그 후대에서 다 아직 게으르다 이 말이라. 그러면 선대 조상의 걸로 누군가는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도 후대도 또 있다는 거예요. 그 뭐 형제 자에서는 그죠? 그 선대 조상들을 그걸로 해가 또 누군가는 이득을 본 사람도 있다는 거라. 그러면 개발붐이겠죠. 고향이 어딘지 몰라도 그런 것도 지금 좀 보인다. 그 조상에서는 그 어느 그 빌던 공줄에서는 칠성줄은 끊어졌고 종교팔레는 다 일어났다. 지금 그래서 본인은 지금 사주에 역마의 기운이 다 있고 이제 이래 하지만은 좀 큰 건설업이나 이런 걸 초인하는 지금은 좀 하락했거든요. 좀 동서남부 떠돌아야 된다. 한 자리에 있지를 못하거든. 한 자리에 터져맞은 딱 눌러가 있지는 못해 본인 사주가. 네. 역마의 기운이 있다 보니까 그 이제 사주 혈맥을 타도 타야 되고 사주 육신을 항상 짓눌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절칸에 가서 머무르지도 못한다 이 말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흙을 밟고라도 계속 분주하게 댕기는 어떤 이런 그걸로 지금 댕겨야 되고 지금은 이제 도심지에 이탁하면 뭐 일용직이라도 계속 그걸 뭔가를 노동을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그걸 해야 되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어떤 이런 그게 조상의 업이다. 왜 선대의 걸로 누군가는 호의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사주 팔자가 이제 역마의 기운으로 시도 그렇게 타버렸네. 그런 걸로 이제 되다 보니까 본인 업장이다. 그 조상의 업을 본인이 사주 팔자에 걸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 원 많다, 한 많다는 하지 마시고, 그 본산, 그 본향이 어딘지를 몰라도 이게 산지공도 많이 올리셔야 돼요. 그 선대 묘소 있던 그런 하다못해 할머니, 할아버지 자락이라도 가셔갖고, 그 내 직계 묘소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선대 우줄에서 다 그렇게 됐는 거니까 선산에서 그렇게 됐다고 나오거든요.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자 자락이라도 있는 것 같으면 그쪽에 가서 산재공작 많이 지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본인이 몸수라도 좀 괜찮다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 다 그럴 용신을 다 끼고 있던 당산이 다 사라지고 이럴 때 개발이 졌다, 이 말, 개발이 불었다, 이 말이라. 그래, 있던 이제 거기에서 들어오는 산신의 바람이 너무 크다. 당산 바람이라, 이거. 당산 바람이라서 본인이 마음먹고 뜻먹은 대로 안 된다 말이죠. 그래, 신의 조화는 분명하고, 이것도 저것도 못해물 팔자는 분명하다. 그럼 그걸 이제, 뭐 이렇게, 예를 들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산재가 최고 빠르죠. 본양이 선산바람 잡는 거. 산재를 좀 지내고 해, 살아라. 이렇게 나와서 일단 몸수부터 조금 달래라고 나와요. 지금 다 헛살입니다. 헛살. 그리고 이제 그 이름 있는 병, 지병 쪽으로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뭐 혈압, 당뇨, 숨참병, 기관지 호흡, 천식, 이런 거 조금 조심하시고, 또 혈타는 병, 혈관이죠, 다. 혈관 쪽으로 흐르는 병. 다 혈관이라고 한다고 해서, 심장, 혈관병, 심장하고, 뇌졸중, 이거만 조심할 게 아니고, 그건 아까 혈압 쪽으로 하면 나왔고, 그거는 거죠. 혈압 쪽에 포함이고, 혈액을 조심하셔야 돼요. 혈액 쪽에. 빈혈, 희귀병도 많죠. 네. 예, 백혈, 이런 거 있죠. 백혈 네. 쪽으로, 백혈구, 적혈구 쪽으로. 빈혈 쪽에 가난 거죠. 그런 거 조금 조심해야 돼. 피검사니까 괜찮아요. 네, 피검사는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너무, 그거 안심할 건 아니에요. 항상 있잖아요. 이거, 빈혈 쪽에 가난 거, 이런 거 조심 좀 하셔야 되고, 본인이 지금, 이거, 몸이 지금 그거 많이 먹어서 찐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예, 이거 뭔가에 혈당적으로라도, 혈당적으로, 이게 지금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흐름이 잘 안 돌기 때문에 지금 몸에 바란스가 지금 안 맞아요. 본인 몸에서. 네. 그래서 이제 항상 건강, 좀 음식 같은 거 조심 좀 많이 하시고, 햇빛을 좀 많이 보셔야 돼요. 햇빛. 걷기 운동 한 30분씩 꼭 하세요. 햇빛 많이 쐬요. 햇빛 많이 안 보죠? 햇빛 많이 안 보죠? 주로 밤에 움직이려고 합니다. 안 돼요. 낮에 움직이셔야 돼요. 낮에 햇빛 꼭 쐬야 돼요. 2시간 정도. 햇빛 쐬면 힘들어가지고. 당연히 힘들죠, 이게. 근데, 이거 혈관병 쪽으로 이걸, 그걸 하시려고 하면, 낮에 움직이셔야 돼요. 밤에 움직이시면 안 돼. 그러고, 그러다 했잖아, 아까 전에. 부자병이라 했잖아. 누군가는 조상에서 덕을 받는 사람 있다 했잖아요. 그죠? 네. 못 살던 집은 아니거든. 분명히 우때, 잘 살았죠? 우때에 그걸로 또 분명히 개발범위 풀었다 했잖아. 보상 문제는 분명히 있단 말이야. 돈은 있던 집안이거든요. 본인 집게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집안을 봤을 땐 그렇다 이 말이라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깨글지다 했잖아. 그게 밤에 왜 움직여? 도둑이가. 아니 낮에 움직이면 이제 더 몸이 이러니까. 안 돼요. 근데 안 움직여도 돼. 안 움직이셔도 되는데 햇빛을 쏘이라고요. 햇빛을 쏘야지만 이게 수분기 빠지잖아요. 수분이 빠져야 돼. 그러니까 물이 많이 돌아도 안 되거든요. 햇빛을 많이 쏘여야 되지만 그 몸에 이게 부피가 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활동하시면 안 돼요. 낮에 활동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찍. 그죠? 10시, 11시 전에. 그때 많이 움직이시고 햇빛 보시면 돼. 햇빛을 봐야지만 내 몸이 이거 좀 건강해진다. 몸도 안 가면 막 그렇잖아. 가려움증도 막 오거든요. 이게 잘못되면은. 그래서, 낮으로 한 2시간 정도 움직이시라 이렇게 나오고. 지금 본인이 일단은 막 숨 차듯이 하는 거 있잖아. 기관지 천식병이. 기관지 호흡기 쪽에. 이거 호흡기. 이거 그 이빈 쪽이죠. 일로. 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호흡기. 그 호흡기 또, 이것도 조금 나아지려고 하면 햇빛을 좀 해보라고 나오고. 그래, 이건 본양에 산재 많이 올리세요. 어? 본양 산재 올리시는 게 최고 빨라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일단 몸수 건강부터 좀 하셔야 되고, 이동 변동은 지금 부모님과 같이 있어요? 아니요. 따로 있어요. 혼자 있어요? 응? 아니요. 제 식구들하고. 이동 변동은요? 아니 이동 변동 이런 없는데. 네네 이동 변동은 원래 지금 혹시나 하시게 된다 하면 방향 잘 보고 움직여야 되고 이동 변동 하시게 되더라도 그 직장이라도 말이라 직장. 네. 직장 이동 변동이 있어도 방향 잘 보고 움직이시라고. 어느 쪽으로? 그 북쪽으로 가시면 안 되지. 어. 북쪽으로 네. 그런 거 좀 가지 마시고 그 혹시나 이동 변동 하실 일이 있을 때는 어디 가서 다 그 방향을 잘 보고 움직이시래요. 그때는 한번 더 물어보시라고. 방향 잘 선택해서 움직이라고 이래 나와요. 그
지금 직장 댕겨요. 그러니까 뭐 제가 긴 시간 몸이 돼서 긴 시간 일을 못 해갖고 한 6-7시간 그 배달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도 그게 될 수 있으면 직장 움직이지 말라고요. 그냥 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예, 그거 좀 일 좀 하시면 되고. 그래도 지금 올해 내년에는 건강수 좀 조심 좀 하셔야 돼요. 건강수 많이. 사고수도 건강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죠? 건강의 이상 때문에 그 사고수라든지 아까 그 하실 때 일하실 때 그 배달 한다 그러면 오토바이? 네. 그죠? 그래서 그거 때문에 사고수가 들어와요. 건강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막 사고수보다는 건강수 이상으로 사고가 날 수가 있다. 큰 사고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게 사고가 먼저면 사고수 조심해라 할 건데 건강수 조심하라 하거든요. 그래, 이제 오늘 그걸, 올해 내년은 그거를 특히 조심하시라고 나요. 원래 9월달, 10월달에는 건강수에 이상이 올 수 있다. 그럼 이건 사고수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게 사고, 큰 사고수가 보다가는 건강수에 이상이 온다, 이 말이라. 그래서 본인이 뭐 기침을 하다가도 큰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맞잖아, 그죠? 그러니깐에, 건강을 특별히 좀 신경 쓰시라고. 갑자기 하다 뭐, 이거, 뭐, 가슴이 아파서도 사고 날 수도 있다는 얘기라, 그죠? 그 네. 근무 중에라도 항상 건강 체크 좀 잘 하시라고 나와요. 그래서 햇빛 좀 많이 보시라고. 건강 좀 많이 챙기시래요. 네. 9월, 10월 달 특히 조심히 하세요. 그럼 꽃가루로 한적철에는 본인이 항상 그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그 건강 관리 좀 잘 하시래요. 그 혈당하고 이런 거 다 있죠, 혈압하고. 네. 혈당 관리 잘 하시고, 혈압 관리 잘 하시래요. 혈압도 있죠? 네. 네. 혈압 그 뒤에 거 잘 보셔야 돼. 혈압 뒤에 거 잘 보시라고. 네. 아, 저혈당 막 드랍하고 항상 단 거 잘 챙기시고. 네. 아, 몸이 말이 아니다, 지금 내가 볼 때. 이 아직까지 몸이 그, 이렇게까지 갈실 나이는 아니에요. 그죠? 네. 본인도 그래 생각하죠? 네, 그렇죠. 아이고. 엄마, 아버지 다 살아 계신가 모르겠네. 네. 어른들은 다 아직 살아 계십니다. 엄마, 아버지보다 몸이 더 나빠요, 지금. 네, 그럴 겁니다. 위에 막 열도 지금 많이, 너무 많고. 습이, 습담. 술은 안 드시죠? 네, 술은 끊었습니다. 예? 끊었어요. 원래 안 먹는 게 아니고. 술은 원래 굉장히 잘 먹었었는데. 아, 술 먹으면 죽어요. 술 드시면 안 돼요. 그, 지금 또, 뭐, 술, 담배는 무조건 끊으셔야 돼요. 네. 술, 담배 무조건 끊으시고요. 그, 술을 드셨다 하면은, 무조건 하고, 그, 습담, 간담, 이게, 간의 습, 이게 무조건 쌓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장혈이나 이런 것도 지금 다, 지금 의외로 지금 다 내체가 있단 말이에요. 담이 다 올라 있거든. 그래갖고, 뭐, 한 3, 40분. 너무, 또 무리해도 안 되고, 10분씩이라도 일단 걸으셔야 돼. 지금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되고, 특히 원래 지금보다 좀 걸으셔야 돼요. 아침에 일찍 걸으셔야 돼요, 일찍. 그, 새벽에 한 6시, 요때쯤 있잖아요. 그때 걸으셔야 된다니까. 햇빛이 막 꼭, 햇빛 올라왔을 때 걸으면 안 되거든요. 힘들어. 그러니까 6시부터 8시 사이에 그때 걸으셔야 돼요. 그리고 11시 전에 있잖아요. 햇빛 봐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밤에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내 건강을 위해서 조금 그래 하시래요. 원래는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누울 수 있어요. 네. 아셨죠? 사고 나면 큰 사고 납니다. 그 아까 내가 얘기한 거 잘 들으셨죠? 사고가 나도 와 힘 빠져 죽겠다. 막 어지럽고 막 미쳐버리겠네. 본인은요. 이거 맨날 이래 아파서 모르는데 난 오늘 이거 표적을 받는 거예요. 나 아까 한 시간 전부터 막 어지럽고 죽은 줄 알았어요. 막 식은땀 얼마나 지금 흘리고 있는지 모른다. 그 몸이 이 정도라 그러면은 나는 오늘 오시는 분 이 표적을 받는 거거든요. 그 본인은 지금 이 몸이 엄청나게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이 몸이 이 정도로 아프다고 뭐 저 이제 저 위에 갈날 받아놨다고도 생각하셔야 돼요. 난 몸이 이마에 아플 줄 몰랐다. 막 어지럽고 막 그 어딘데 어지러워질 어지러운데 빙빙 도는 게 아니고 희한히 얇게 어지러워가지고 식은땀 내 지금 얼마나 흘리고 있는지 모른다 지금. 근데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아 우리는 이제 또 가시고 나면 또 괜찮으니까. 막 아까 막 누워있다가 막 지금 생 난리를 지키는데 그래도 또 움직이시더라고. 그래도 할 건 하시더라니까요. 이래 보통적으로 우리가 이래 아프면요 싸매고 누워야 되거든. 근데도 움직이시는 거 움직이시더라고요. 할 건 하시더라 이 말이라. 네. 대단하다 생각해요. 이 몸을 가지고 막 저는 막 누웠다 일났다가 막 지금
또 짬짬이 할 건 다 해요. 그러니까 일나면 뭐 어지리한데요. 그래 이 몸이 보통 몸이 아니더라고. 식은땀이 많이 흘린다 하면 보통으로 조심해야 될 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 좀 길을 좀 많이 좀 보호했으면 좋겠어요. 몸은 이렇게 큰데 그죠? 조금 텅 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몸에 좀 좋은 거 좀 많이 드시고 예, 그 좀 허하다 이 말이죠. 속은요. 속에 냉기도 많이 돌고 하니까 따뜻한 거 많이 드세요. 따뜻한 거. 찬 거를 좋아합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반대로 드셔야 돼요. 속을 따뜻한 걸로 많이 드셔야 돼요. 뜨심을 드시고 이래야 됩니다. 내가 덥다고 해서 있잖아요. 이거 식은땀, 식은땀. 이거 오른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차분 거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물도 안 줬어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아, 죄송해요. 이거 물 두고 왔는데. 예. 그럼 가져가시면서 물은 좀 드시고, 그, 물도 천천히 드세요. 절대 냉장고에 거 드시지 마세요. 이거 본인을 위해서. 물 많이 드시는데, 그, 차분 거 드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 저, 제가 몇 개 여쭤봐도. 네네. 저, 집사람은 하고 애들이 저도 저지만 좀 궁금해서. 집사람하고.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이별수? 아니요, 아니요. 뭐 이별수가 아니고 집사람은 좀 어떨는지. 크게 뭐, 이별, 뭐 그거야 뭐 장담하지 못하는 거지만. 지금 본인이 솔직하게요. 내가 건강을 되찾지 않으면은 모든 게 지금 다 멈춰져라겠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본인한테 지금 할기소 좀 찾고 건강을 되찾으시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그 같이 계시는 분도 모든 부분이 지금 다 꺾이고 지금 지쳐 있어요. 원래는, 아까 건강수를 조심하라. 안방에서 지금 많이 지쳐 있다 이 말이라요. 지금 이별수가 보인다 이 말이죠. 이별수가 아닌 이별수가 보여요. 그래서 본인은 그 아까 건강수라는 것도 본인이 지금 스트레스가 목구멍까지 지금 챘다 말이라 본인이 이별에 뭔가 지금 고비가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가정에도 문제가 많아요 지금. 본인이 지금 스트레스 작년 재작년 지금 한 땅으로 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식은땀 이만큼 지금 흘리고 쏙 털 데 없잖아 지금요. 그러고 엄마 아버지 살아계시나 말 못하잖아 본인이. 엄마 아버지한테보다가 내가 지금 더 아프다고 부모님한테 가서 뭐 얘기 뭐 하실래요. 혼자 속 다 썩어야 되는데. 지금 가정에 지금 위기가 왔잖아요, 본인이. 가정 위기에 뭐, 물어나면 하나 뭐. 죽이 생겼는데, 지금. 본인이 여기서 지금 어떤 거, 뭔가 지금 있잖아요. 획기적으로 뭔가를 건강이라도 지금 찾고, 정신줄 안 붙들고는 지금 가정이고, 자식이고, 다 이렇게 생겼어, 지금요. 본인 더 잘 알잖아, 그거는. 네. 그죠? 그럼 오늘 아시다시피 촬영 때문에 본인 것밖에 얘기를 못 해요, 지금. 못한다 생각을 했지, 나도. 네. 근데 본인한테 왜 지금 혈압이나 뭐 빈혈종 이런 거 조심하라 했노? 본인 쇼크인데 뭐 지금 충격받게 돼 있잖아. 9월 특히 9월달, 10월달에 입을 공망에 다 풀었잖아 지금요. 그래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거 이거 지금 산바람 막는 수밖에 없어요. 산재 위로 갖고 지금 저 안땅 마음 좀 돌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요. 그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지금 급한 바람 해결해 보는 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거 9월달, 10월달까지는 그냥 이대로 그냥 가요. 가는데 9월달, 10월달쯤 되면 지금 안땅에서 막 저거 한번 안 해동이 막 희월이 한번 안 치겠어요. 막 지금 올 때까지 왔잖아 지금. 그죠?